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보시면은 안와라고 하는 이 뼈 안에 동그란 안구가 들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이 안구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, 자, 그때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? 눈을 그릴 때 이렇게 예쁜 창문을 하나 그려주시고, 위치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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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눈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? 그래서 이걸 왜 외우느냐라고 했을 때, 각도가, 그죠? 이점 소실 같은 거 먹었을 때 각도가 변하니까, 그때도 항상 그 위치를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제 요거를 안구 위에다 올려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안구가 자체가 원래 돌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생겼습니다. 정확하게는. 그죠? 그래서 그리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잡힙니다. 안구 위에 눈꺼풀이 덮여 있고, 그걸 다시 안와 속에 집어넣는 거.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어떤 각도에서든 그림을 그리실 때, 눈 그리실 때 조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